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요즘도 이것저것 질문들 많이 받으시죠? 요즘은 뭐 기관들도 질문할 거고 네. 안에서도 야 이거 뭐 어떻게 어떤 게 좀 고민일까 이런 한 거 할 텐데 요즘 받으시는 질문들 중에는 어떤 게 제일 많던가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7% 미국 주가 7% 빠지는 날 그날 그 날 낮에 이미 선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 걸리는 네. 거 아니야 미국 이제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시장도 많이 반영을 했지만 네, 그래서 그날 저녁이랑 그 다음 날 아침까지가 개인 뭐 전화로도 많이 네. 연락이 오고 뭐 이제 그날이 제일 중요한 세상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많이 받았던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은 세계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냐.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경기 침체를 2008년 이후에 정말로 공황을 보는 것이냐. 그 질문을 사실은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답을 주셨어요? 일단은 솔직히 심장이 되게 쫄깃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날은 유가까지 이제 하락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들까지만 했어도 네. 이거는 경기에 이제 일시적인 영향이다. 영구적으로는 영향을 주진 않는다. 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이제 반영을 하고 미국도 조정을 받고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이제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 섰을 때쯤 이제 유가 급락이라는 또 대형 악재가 펑 터지니까. 주말이었죠? 예. 네.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 충격이랄까요?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요 충격이라고 한다면 유가 폭락, 급락은 공급 충격이니까 그냥 하나만 와도 너무 피곤한데 두 개가 성격이 다른 두 개인데 둘 다 되게 큰 것이 동시에 오는데 우리가 이걸 세계 경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죠. 유가가 급락한 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요? 산유국들에게는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 떨어진 것처럼 충격을 줄 텐데 네. 그게 다른 쪽에는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까요?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 분들에게 약간 디스하는 걸로 이제 양손잡이 경제학자라고 뭐 이쪽은 이렇고 이쪽은 이렇습니다. 온디아들 핸드. 네. 그래서 이제 양손잡이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유가가 정말 되게 대표적으로 그래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네, 하다. 왜냐하면 이게 생산과 만약에 화학이나 정유나 이제 이런 곳들은 생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매출과 또 연관이 네. 되지만 동시에 또 대표적인 비용 지표잖아요. 휘발유도 넣어야지 되고 코스트 생활비가 네. 영향을 주죠. 네, 이제 영향을 주고 주죠. 그래서 이제 지출단 그다음에 생산단으로 봐도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국가로 보아도 네. 전 세계에서 한 뭐 40% 50% 정도는 미국까지 이제 들어갔으니까 원유를 생산하고 절반은 또 소비를 하고 미국만 놓고 보아도 셰일 가스를 수출하니까 나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미국 나쁜데. 사람들도 되게 운전 많이 한다며 그럼 생활비 이제, 세이브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퉁치고 저렇게 퉁치고 하면서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하락할 때 보통 그냥 뭐 몇 불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몇십 프로가 막 이번에 진짜 낙폭이 크긴 컸는데 네, 예. 급락할 때 막 60%, 70%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경제의 결과가. 그리고 유가에 빠지는 모습도 달라요. 원인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수요 우리가 아 그래 요즘 수요가 안 좋고 이렇게 질병 같은 것들 때문에 이번 사태 때문에 안 돌아다니니까 유가가 빠질만도 하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1970년대 이후에 이렇게 그려보면은 물론 수요가 안 좋으면 유가가 하락하겠죠. 그런데 수요가 안 좋아서 유가가 그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잘 없어요. 그렇죠. 수요라는 게 갑자기 뭐 그렇게 네, 줄지는 않으니까. 갑자기 줄진 않으니까. 예. 2008년처럼 갑자기 막 나라들이 셧다운되는 상황이다. 네. 그때는 이제 급락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들이 꽤 생각보다 자주 있는데 그런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꺾이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거는 2008년 정도 이제 그 정도가 거의 유일한 케이스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마이너한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팍 튀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 가끔 네. 그건 있죠. 네, 네 이제 요거는 빼고. 이제 폭격했다든가. 네.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유가를 하락으로 급락으로 이끄는 것은 증산. 네. 서로 이제 합의 깨지고 뭐. 네. 그래서 공급 우위 시장이랄까요. 네. 원유 시장도 수요도 우리도 막 분석을 하고 유가를 전망할 때 수요도 넣고 뭐 경제 성장률도 넣고 환율도 넣고 막 여러 가지를 넣지만 공급이 참 되게 중요한 한 방이구나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고 2014년 4분기에도 유가가 뭐 100불 근처까지 됐다가 24불인가 뭐 이렇게까지 가서 한 70%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때도 자고 일어났는데 유가가 급락해서 무슨 일 있어요? 경제는 뭐 이렇게 급락할 게 없는데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가 증산을 하면서 네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은 이게 만약에 굉장히 경제대로 움직인다면 공급이 뭐 1 늘었을 때 뭐 가격은 뭐 한 2 정도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공급이 예를 들어 1만 늘어도 와르르 우수수 예, 예, 뭐 유가 하락은 뭐 20-30% 30-40% 이제 있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사례 유가가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갑자기 급격한 침체로 가면서 빠지는 경우에는 유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그 경기 살아나야 되니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락한 경우라면 이번처럼 증산 실패라든가 네. 감산 실패라든가 감산 실패에 이은 증산 예고라는 이러면은 화해를 예를 들어 한다면 네. 또 다시 리바운드 하겠죠. 예. 화해할 것 같은 분위기는 좀 당분간은 아니다는 전제하에서는 예. 이게 요즘처럼 불안불안한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의 이제 신용 리스크 부각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 길어지면 이머징 마켓의 국가들 원자재 가격에 의존 많이 하는 국가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 네.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면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순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유가 급락은 특히 지금과 같이 공급 충격에서 공급 쪽에 충격이 있어서 증산에 의해서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속도가 기름값이 싸지면 소비를 늘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네. 오늘 유가가 팍 빠졌다고 저희가 뭐 옷을 하나 사거나 그렇진 아니죠. 않잖아요. 네, 좀 뭐 누적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기름값이 좀 싸. 가계부를 해보니 뭐 이래 이제 여기까지 계산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유가는 막 절벽 칼날처럼 칼날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그거에 따른 생산의 영향 네. 관련 국가들의 GDP 영향은 굉장히 바로 나타나는데 이걸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인한 소비나 다른 효과는? 부분의 투자는 한 박자, 두 박자, 한 세 박자 나중에. 쉬어야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유가가 급락하면 정말 안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급락하는 와중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시 경제의 플러스로 되거나 그래 생각해보니까 비용들이 다 비쌌는데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원유나 그때 다운스트림 정유화학 이런 데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면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은 수혜가 아니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체감을 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먼저 걸리죠. 아프고 나중에 약된다 그 네.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보아도 정말 시추하는 기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있겠죠. 근데 비중이 그렇게 작지 않고 유가가 하락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원유를 수입해서 중간에 정제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기업들도 순간에서는 이게 사오는 가격은 뭐 싸지고 뭐 파는 가격이 비싸지고 막 계산이 되게 복잡하던데 네. 직접 생산하게 되는 셰일이나 그런 쪽에서는 영향이 되게 직방으로 다이렉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쪽도 문제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수요 경기 침체에 의한 유가 하락이 아니라면은 이게 지정학 화해 화해를 통해서 제자리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언제 화해를 그럼 해요? 라고 하면 시나리오는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시나리오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개연성이 높은 건 이겁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난 2-3년 전부터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부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사고 기대 수익률 기대 얘가 얻을 수 있는 거 얘가 잃을 수 있는 거를 막 계산하 그런 접근에 의해서 메인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게 솔직하게 그렇게 잘 맞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푸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 연결 안 되니까 우리끼리 고민하다가 나온 네. 시나리오라 그렇겠죠. 그리고 막 음모론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한두 것도 없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사실
유가도 유가인데 아까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유가가 폭락해서 미국의 쉐일 업체들이 파산을 하면 어떡하지? 회사채 시장, 하이힐드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게 되게 두려운 문제이죠. 가장 두려운 문제. 유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급격히 빠지던 천천히 빠지던 그런 문제는 불거질 예정이었어요? 미국의 전체 하이힐드 시장. 네. 그리고 하이힐드 중에서도 유가가 작년에 평균이 아마 57불이었을 네. 거예요. 예. 근데 뭐 새로운 유정에서는 갑자기 다중사의 채산 원가, 채굴 원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수지가 맞는 이제 유가가 뭐 어떤 데는 50불이라더라. 뭐 사우디는 뭐 10불도 안 된다더라. 예, 예. 그래서 추정값들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 추정하는 가격이 한 30불대 중후반이더라고요. 30불대 중후반 이하로 유가가 내려가면 쉐일 업체들이 파산하는 데들이 많이 생길 거다. 왜냐하면 다 자기 그냥 좀 쉬면 되지 않나가 아니라 이게 이 투자 땅 파는데 그리고 뭐 파이프 제가 잘 모르는데 파이프 꼽는데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돈으로 많이 투자한 데 많지 않고 이렇게, 빚내서. 이렇게 빌려서 하잖아요. 야. 빌려서 하는데 이제 계속 저희 자영업 하듯이 계속 이제 고정비는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게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다른 금리는 낮아지는데 이 이진우 유정한테 빌려주는 돈은 가상금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너 장사 그렇죠. 잘 안 된다며.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냉혈한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금융이 그런 거죠. 예. 그거 소비자 돈이니까. 예. 저 반대쪽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더 장사도 안 되는데 이자는 네. 더 늘어나고 그런 좀 악화한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국 쉐일 업체들의 이렇게 수익성 불안, 뭐 이자 보상 배율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가가 하락하기 이전에도 네. 저거 좀 찜찜해, 저거 좀 찜찜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예. 그런데 유가까지 거기다가 내려왔으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밖으로는 뭐 그럼 쿠웨이트는 괜찮냐, 러시아는 괜찮냐, 예전만큼 사우디도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데 얘네는 괜찮은 것이냐, 멕시코는 괜찮은 것이냐. 멕시코 페소가 2주 동안에 12% 절하됐거든요. 같이 약세. 떨어졌어요? 네. 네, 그게 다른 나라 신흥국 통화들도 되게 불안했는데 유독 되게 심했어요. 네, 원유도 나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붙어 있기도 하고 영향 받았다 이거 아니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두 스텝이더라고요. 네. 여기서 저는 그 이번 사태만으로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냐? 사실은 그럴 가능성 낮다. 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생겨나는 것은 되게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네, 예전처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유가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세법이 네. 되게 복잡해졌는데 유가 하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모호하지만 플러스도 있는데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만으로는 경제가 침체로 간다. 를의 충분 조건이 안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신용 경색의 조짐이 보인다. 돈이 잘 안 돈다. 근데 이게 뭐 몇 업체 안 도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른바 연쇄 부도 크레딧 크런치 뭐 이런. 예, 그러면은 제일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여기 와서부터 그래도 계속 좋은 이야기 드려서 네. 위험 자산이 되게 좋아요. 뭐 돈도 많고 뭐 이래요. 막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고 뷰를 다 바꿔야지 되죠. 그래서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이 사태가. 네. 사실은 나쁜 경기가 지속되면 그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어려운 업체들부터 쓰러지면서 세상에는 그럼 뭐가 괜찮은 친구들이야 하면서 네. 점점 신용이 경색되고 남들 못 믿는 상황이 오는데 네. 그래서 그걸 유가가 좀 더 그 시점을 당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시군요. 아니요. 그런데 종국에는 그럼 경기를 침체가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아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에너지 부분의 하이힐드 그게 쉐일이 되었건 정유가 되었건 하이힐드 시장에서 에너지 부분에서 디폴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있죠. 아까 지금 유가가 오늘 좀 올라서 몇 불인가 30불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네. 30불까지 장중에 20불도 갔었던 것 같은데
갔으면 아까 그 원유 다양한 추정값들 중에서 한 30불대 중후반이 미국 셰일 업체들의 생산 원가다, 네. 생산 예, 예. 단가다라고 하면 이미 한 20% 정도, 뭐 순간이긴 하지만 하회를 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부 영세하거나 아니면 재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업들은 디폴트 날 수 있습니다. 유가 내려오기 전에도 미국의 셰일 업체들 디폴트 건수는 늘어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이제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당분간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파산했다더라.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 급등했다더라. 예. 네, 이런 소식들을 당분간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침체로 이어지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짚어봐야지 되는 게 네. 전체 하이힐드 중에서 에너지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하이힐드 업체들 중에 에너지 비율이 많지는 않나 보죠. 한 십몇 퍼센트? 15% 정도. 네.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떤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불안하면 모르겠어도 네. 저 회사는 갑자기 어려워지는 이유도 눈에 보이고 네. 저러다 내일 가시겠네 해서 가시면 뭐 예상했던 바니까 또 충격은 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경색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네. 제가 왜 신용경색 그 단어 제일 싫어요라고 하냐면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에너지 너는 망할 수 있어. 여기서 딱 잘라지면 네. 다른 제가 만약에 IT 업체를 하고 있으면 제약 업체를 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겠지? 근데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선 쟤는 괜찮나? 쟤는 괜찮나? 그럴 수도 있고. 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그냥 두었으면 장사를 잘 했을 기업들한테 자 이제 상환을 해라. 라는 거 하면서 그럼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자산을 팔거나 자기가 빌려줬던 거를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게 이제 경색. 그렇겠죠.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15%니까 15% 뭐 다 망해도 15%니까요. 이제 이런 단순한 계산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섞여서 돌아가죠, 사실은. 예, 예, 위험한 회사채에 또 누가 투자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두려운 것인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타오를 던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08년도 비슷했어요. 2008년에도 미국 부동산 가격 지수가 이미 꺾였고 뉴 센츄리 파이낸셜인가 되게 네.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미국의 그 모기지 업체가 파산을 했는데도 막 네.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미국으로 보면 너무 작은 회사인 거예요. 아 이건 작아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제는 그걸로 유동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기초 자산이 있으면 네. 한 뭐 3 정도 이걸로 통해서 파생이 됐다 돈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건 그냥 예입니다. 100. 예, 얘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A급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막 C급, 네. D급이 막 섞여 있고 예, 그렇죠. 그게 사실은 문제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게 얼만큼 우려한 건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던지게 되고 가격이 폭락하고 이제 악순환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2008년 이후에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제 구제를 해주고, 미국에서도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월가를 내쫓아라? 월가를 점령하라. 네네. 이제 이런. 아큐파이드. 예, 예, 이제 그런 시위도 있었고요. 새록새록하네요.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규제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위험한 거 하지 마.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지 마. 네.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물론 그래도, 어떤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까? 저도 두려움은 있지만 이전에 비한다면 워낙 타이트하게 은행들을 이렇게 쪼아놔서 우리가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대형 은행들은 이쪽에 유동화라든지 그런 비즈니스 예전에 비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하지는 못했죠. 금융 시스템에 불붙지는 않을 것 예. 같다. 그런 이유로. 예. 그래서 이제 시에로 뭐 레버리지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방법의 그런 레버리지들이 많이 일으킨 비우량한 곳들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쪽에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라고는 네. 하지만 2008년은 비보다 더 많을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이제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현상적인 건데
그러면 신용 경색이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공통적인 사인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금 시장이 불안하죠. 특히 단기 자금 시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는데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네.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비우량한 애들은 돈을 빌릴 수가 있다. 된다. 아니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뭐 고정 금리 대비해서 변동 금리가 뭐 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도 단기 금융 시장 용어가 되게 어려워서 용어를 다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는 네. 지표들이 있어요. 예, 예.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등해요. 불안을 반영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데 급등의 양상이 90도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80도, 90도 갑자기 놀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째는 그와 거의 동시에 주가가 폭락하고 세 번째는 달러 강세. 안전자산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의 회귀이기도 하고 뭐 유럽도 대외 투자를 많이 하고 유로 캐리 트레이드도 있지만 미국이 이제 금융 강국이잖아요. 네. 해외 전 세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뭐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하고 뭐 링깃으로 바꿔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미국도 미국 이상해라고 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파는 것도 있고 네. 미국이 이런데 쟤네도 위험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정리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돈들도 안전한 네. 안전 자산이라고 분류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조짐은 안 나타나고 있으니. 단기 그 금융시장과 관련된 스프레드들은 많이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있죠. 레벨이 막 절대적으로 되게 위험해요라고 하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도, 70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 레벨이 괜찮다고, 아, 이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언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뭐 한 몇 대면은 위험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공포를 낄지 모른다는 뭐 거죠? 지지선 예.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나면 이미 수습할 상황은 지난번인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업데이트만 하고 이게 조금 끼면은 그러니까 좀 안정이 그러게요? 되면 네. 괜찮나? 근데 그 다음날 이게 좀 안정이 됐으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단언하기가 힘든데 예.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자금시장과 불안된 관련된 지표들은 나왔고 주가는 이미 하락을 했고요. 달러가 최근에 약세였어요. 큰 그렇죠. 폭에. 예. 한 5%? 예. 그래서 웬열? 그러니까 다른 자산들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유럽은 이미 금리가 0이어서 네. 돈을 못 푸는데, 연준은 막 긴급 컷하고, 뭐 다음 주에 뭐 FOMC에서 또 내린다더라, 뭐 0% 금리를 갈 수 있다더라,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선진국 간의 환율은 양국 간 금리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이제 하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하고 유럽에 유럽 대비해서 미국이 금리가 이렇게 높았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드니까 네. 달러가 약세야. 인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원인보다도 그것보다도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뭐 50bp 내리건 100bp 내리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달러도 같이 강세로 갔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겠죠. 네. 그런데 달러는 또 유독 강세이고 유독 약세이고 그리고 신용 경색 저거 임계점도 없고 지지선도 되게 설정하기 어렵고 누가 나한테 정말 안 가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지? 라는데 달러가 되게 약세면 그럼 모든 시장이 모든 시장과 그리고 환율도 교환 비율이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제 미국을 볼 때 자금의 실제 흐름은 이 신용 경색까지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해석해야 맞지 않는 건가? 이렇게 강세가 달러 강세가 아니라면 네 그리고 애매하게 뭐 횡보도 아니고 이렇게 약세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하고 유럽의 금리가 줄어드는 것이 신용 시장이 불안한 것보다 훨씬 크니까 달러는 약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일단 되게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인 중에서 그래도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사인이 반대로 가고 있으니 이게 신용 경색이 당장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조금은 깎고 봐도 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달러부터 강세가 되어 갈 테니 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기대, 그러니까 신용경제 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한 기업들도 예, 자금을 올바르게 수혈받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 예 요거는 현상적인 거긴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저는 좀 제발 약세 기조를 좀 더 그래서 어젯밤에 강세로 좀 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좀 또 조금 약세로 가고 있네요. 그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통 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 위기 때도 사고는 미국이 쳐놓고 미국 달러만 강세고 그 뭐 저 뭐 저러냐 이제 그런 경험이 우리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은 유럽도 불안하고 코리아 차이나도 좀 불안했습니다만 미국이 제일 안전벨트 지금 세게 메고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반영되면 보통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원화 약세가 되는데. 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그 나라 돈 약세인 게 공식에는 맞으나 그게 또 많이 불안하면 다들 안전자산으로 간다고 하면 또 달러는 또 그런 현상도 있으니 지금 달러 약세인 거를 미국이 불안하니까 약세예요? 라고 설명하면 그건 이상합니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려봤어요. 네. 그려봤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하고 달러하고 이렇게 쭉 그려보니까 같이 갈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는데 차이가 네. 경제가 미국 경제도 늘 좋은 건 아니니까 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좀 안 좋을 때는 미국 경제가 조금 안 좋거나 불안할 때 약세로 가기도 해요. 달러가. 물론 뭐 예.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약세로 가는데 2008년, 2000년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 정말 침체라고 불릴 수 있는 거 있죠. 예. 그럴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강세. 20% 이상의 강세. 달러보다 더 강세인 통화가 뭐 엔화도 그렇고 스위스 프랑도 있고 그렇죠. 세 개를 주로 이제 이야기하죠. 스위스 프랑, 엔화, 달러. 달러인데 이제 프랑은 좀 작고 네. 엔화도 최근에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였던 게 엔화. 그럼 강세 많이 강세? 강세로.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전 세계가 두려워하면 엔화랑 달러랑 같이 올라가는데 네. 보니까 미국이 좀 더 불안해 보이면 일단 엔화만 강세? 그런 건가요? 최근에는 불안은 한데 네. 달러가 약세잖아요. 그래서 엔화로 오히려 더 반사적으로 많으니까 불안해서 엔화에 그렇겠죠. 대한 수요가 있기도 하고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엔화가 이렇게 더 밀려 올라가면서 엔화가 변동성이 큰 아주 그렇게 심하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알겠어요. 막 이게 숫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루에도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네요. 이 달러화는 요즘에는 이제 특히 보니까 중요하죠. 뭔가 큰 위기로 가는 거라면 달러화에서 뭔가 이제 신호 나온다는 그 말씀인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신용경색 가면 이제 경기 침체 갈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얼마나 좀 이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잖아요. 네. 근데 달러도 되게 쉽게 나름 네,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떤 지표들을 좀 그럼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됩니까? 맞춰주십시오는 그거야 뭐 모르는 일이니까 그거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어떤 지표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중요한다는 건 야 이런 지표 나오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니까 일단 대피. 아니면 이런 지표가 나오면 아 이거는 반등의 신호로 볼 가능 봐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는 슬슬 어떤 걸 담아야 될지 뭐 그런 준비를 좀 하자라고 하면 어떤 전등을 좀 봐야 될까요? 부정적인 사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네, 지금까지 그게... 그래도 만약에 달러가 같이 강세 불안해서 강세였다. 유가까지 폭락해서 더 강세였다. 네. 라고 하면 지금 원 달러가 아니 왜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뭐 아니 안 좋죠. 막 몇십 원씩 막 이런 거는 좋지 않죠. 네. 어느 방향이로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궁금했던 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시장이 패닉세를 보이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연준이 뭐 어떻게 해서 될 거 아닌 것 같다. 재정을 푸는 것도 이제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각 나라마다 있어서 어렵지만 그것도 답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못 움직여서 나타나는 불경기니까 금리를 낮춘다고 움직이겠냐 아니면 집집마다 돈을 꽂아준다고 그 돈 쓸어 나오겠냐 어떡하지 이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인 듯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걱정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걸 좀 하죠. 네. 질병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이런 류의 불안과 침체에서는 이게 효과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불안한 질문. 효과가 이제 우아한 단어로 반감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반감되는 건 맞는데 제가 지난 주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뭔가 경제 이슈가 딱 터졌을 때. 그 직접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 만약에 유가 급락이다. 그럼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 얼마, 뭐 매출 주는 거 얼마, 이런 거보다, 경제 주체들이,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쪼그라드는 컨피던스 이펙트. 네. 그리고 신용 경색이나 주가 급락으로 나타나는 마켓 리액션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유가 급락이나 이번 사태, 질병으로 하나 이번 사태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신용 경색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중앙은행으로서 금리도 낮추고 유동성 공급도 하면서 이 경제의 마이너스 폭을 플러스로는 못 돌려도 이 마이너스를 이제 줄여야지 되는 건데 그럴 거면은 정말로 이렇게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쓰는 가운데 특히 저보고 이제 네가 그럼 너의 메인 타겟이 누구야? 그럼 저는 신용경색이거든요. 제가 중앙은행. 중앙이라면? 예. 네. 뭐, 사우디랑 러시아, 자와, 화해해. 네. 이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펼치면 좀 낮을까? 근데 뭐, 하나가 탁 해가지고 묘수는 사실은, 예, 네, 고르기는 어려운데. 네. 2008년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그 더 전에 2007년부터 해서 연준이 어떤 정책들을 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진짜 뭘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서 몇 개는 막 생각 탑2도 있었고 용어 많이 배웠죠. LTRO도 뭐. 있었고 오퍼레이션 뭐, 트위스트 뭐 있었고. 지금 막 그게 뭐예요? 그럼 저도 잘 대답 못할 것 같은데 뭐 엄청 뭐가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약자도 뭔지를 몰라서 막 이렇게 리서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대표적인 것만 몇 개고 막 표가 막 한 장에 안 들어가고 막 두 장 되고 세 장 되고 막 금액도 되게 크고 단계도 이거는 뭐 3월에 발표하고 이거는 4월에 하고 이건 5월에 하고 뭐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뭐 이게 모럴 해저든데가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해서 되겠냐. 그리고 누구한테 뭐 집중해야 하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게 효과가 있겠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효과가 뭐 아주 좋았던 것도 있고 좀 먼저 했으면 좋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만약에 에너지 부분이 뭐 위험하다 아니면 에너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관광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저 이런 네. 것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카드가 예전에 써봤던 카드가 세 장인 거하고 열 장인 건 저는 플레이 기술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이만한 정책을 해놨으면 지금도 뭐를 그래서 하겠어라고 하면 야 그게 효과가 있겠냐 그거하고 되겠냐 그게 맞냐 정당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겠지만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쭉 펼쳐보면서 그때 이게 좀 효과가 이런 그럼 요거랑 요거랑 좀 비슷하면 요번에는 요 카드 아니야 요거는 아끼고 그거 전 카드 네. 이런 고를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걸로 안 가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고를 수 있지 않나? 네, 제가 요즘 좀 낙관적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것도 되게 그래서 아 연준이 다 해줄 거예요가 아니라 연준이 할 수 있는 이번에 주가가 아주 급락한 것 중에 하나도 금리는 내렸는데 네. 뭔가 더 해주려는 적극성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월가의 지적들도 지적이라기보다 의견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외신을 통해서 봤는데 예, 50BP를 내렸는데 그날 주가 폭락했거든요. 더 내렸어야지 이렇게. 뭐 그것도 있고 이제 금리도 내리고 뭐 다른 것도 했어야지. 이것도 할 건데 이제 근데 중앙은행장 입장에서 우리가 뭐 다 하겠어요. 이런 그렇기도 하고 좀 그날도 좀 민망했을 거예요. 주가 내렸다고 중앙은행 총재가 양복 입고 나와서. 하기가 아 옛날에 선배들 안 그랬는데 아 난 참 뭐 어찌 됐던지 간에 나중에 금융 시장에서는 그런 아쉬움 혹은 이제 의견들도 있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네. 그러면 아 진짜 그래 금리가 내려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누가 해결해? 라는 것과 네. 연준이 그래도 예전에 이런 정책들 유럽도 연준에 비해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어 보이기도 하고 금리도 더 이상 내리기도 폭도 되게 제한돼 있지만 네. 그래도 유럽도 뒤져보니 예전에 또 요런 거는 했네라고 한다면, 예, 네, 저는 그거는 우리가 뒤를 앞을 내다보는 시나리오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기를 제가 좀 바라고 있기도 하고 많이 네. 해본 거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지표들은 많이 안 좋게 나오겠죠.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뭐 한국도 중요하지만 미국 주가가 너무 등락하면서 네. 같이 한국도 오늘 그래서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미국 주가가 중요한데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는 미국이 괜찮았어요, 진짜로. 다 2월 지표이기도 했는데 그렇죠. 네. 2월이면은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번 사태가 좀 이렇게 격화되지 않았지만 네. 다른 국가들은 격화돼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고용도 서프라이즈. 미국은 그리고 중소기업 심리 지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 그만큼 민국이 탄탄했던 거예요. 무심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번 위기를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이번 위기를 그래서 잘 이제 뭐 회복할 수 있어요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건 다 쇼크야. 네. 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부터 나오는 지표는 이제 많이 특히 미국 쪽에 이제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니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중국의 PMI가 저희 2월 중하순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아주 급락해서 나왔는데 네. 이게 그러면 3월에는 좀 조금은 나아지나 그런 것들도 좀 걱정되죠. 그러게 사실 이럴 때 심리 지표 조사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기도 하고 조금 더 나빠졌겠어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네. 또 너무 좀 이렇게 힘이 없이 나왔다면 그렇게요. 네. 그런데 중국의 공장 가동률들은 그래도 아주 이게 다 토탈된 지표가 아니어서 뭐 이뉴스, 저뉴스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교통 뭐 체증 지수, 뭐 전력 뭐 가동률 돌아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것은 아주 그렇게 막 진짜 막 여러 달 동안 셧다운은 아닌가 보다라고 예. 이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고 제일 관건은 다시 돌아가면 다시는 돌리겠죠 이제 네.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네. 아 이거 두 개 다 할 수 있을까 그걸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어쨌든지 간에 전 세계 소비에서 절반 거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분인데 그쪽으로 이제 계속 도돌이표라고 하면 이제 여기 괜찮아지면 이제 여기 걸리고 여기 괜찮아지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모든 나라가 국가 수도 늘어나고 모든 나라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생각해야 되나라고 싶지만 어쨌든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이제 차질이 있으니까 생산은 공장은 돌아가는데 이게 막 주문을 막 빨리 달라고 하는 거 그 열기는 좀 그렇게 뜨겁지는 않고 그거는 조금 또 한 박자 있어야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 약간 아쉬운 생각도 좀 들죠. 그러게요. 우리가 다 안 가본 길을 가니까 다 보는 마음에 따라서 비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낙관적인 부분이 남아있기도 한데 오늘은 그럴수록 이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발현되는 게 달러화 가치라고 하는 지표이니 네. 좀 더 예전보다 더 민감하게 봅시다라는 거.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탁 먹히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네. 저는 항상 제가 경제를 보니까 경제를 출발로 이제 주가도 그냥 더해서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사람들이 다 이제 주식을 설명하는 네, 네. 다르지 않아서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한 뭐 10년 이렇게 뭐 5년 이렇게 갔던 강세장 있잖아요. 그냥 네. 1년 오르고 1년 빠지고 이런 거 말고 강세장의 말미에서는 주가가 경제에 선행하니까 주가가 먼저 꺾일 거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 종합 지수 같이 그냥 되게 막 꼬꼬한 지표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먼저 빠져요. 먼저 빠져 있어요. 빠지면서 네. 신호를 줘요. 실업률도 저 바닥에서 이미 조금 올라오려고 해 올라 조금 올라와서 이상하네. 그러니까 하면 잠시 후에 주가 내린다. 힘이 되게 없는 상태인 네, 거죠. 네. 예. 힘이 없는 상태에서 충격이 오니까 와장창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질병 유가 폭락, 어우, 두 개가 한꺼번에, 어우, 막,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데,
경제가 그 전에 좋았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 예전에 반복되었던 그게 다 그거하고 아. 다른 사례야? 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다른 사례라고 봐야 되나? 근데 저는 알겠어요. 이제 이번엔 다르다 하지 말자라는 거죠. 네, 이번엔 다르다 하지 말고 예전에도 이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빠질 때 되면 지표가 먼저 신호를 보낸다. 네, 신호를 주가가 줘요. 먼저 선행해서 빠지고 지표가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과거에도 번번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그냥 길게 그려놓고 보면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니까 라고 예, 네, 그렇지만 그렇진 않고 이제 급락하다가 반등할 땐 주가가 먼저 반등하죠. 확실히. 그러나 네. 빠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주식을 네. 던져야 빠지기 시작하는데 네. 던지는 분들도 뭐가 보이니까 던지겠지 많이 그냥 올랐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던지기는 어려울 테니. 경제가 그게 아주 0.1의 각도라고 하더라도 어? 맥스인가 보다. 네, 라는 판단이 들어야지 되니까. 그런데 이 사건 벌어지기 전에는 경기는 오히려 좋아지는 쪽이었으니까. 와, 미국이 진짜 이렇게 계속 좋네. 한국도 이제 조금 좋아지나 보네. 중국도 이제 좀 안정화 되나 보네. 네. 라고 하는 게 지난 올 초였습니다. 글쎄요. 예전에 우리 저 김프로 형도 한번 한 얘기인데 트럼프가 트위터로 이건 제 표현입니다. 주가 조작하잖아요. 주가를 좀 올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항상 트럼프로 트위터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잘 먹히기도 하고 이번에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이게 본인도 당황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신호가 올 때쯤 되면 시장이 참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또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좀 대선이 있는 해라서 약간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후보자일 뿐이다 대통령 아니라. 아, 뭐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변수라기보다는 네.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2년 전에 시나리오가 그렇겠죠.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 또 어렵네요. 자, 또 한 일주일 후에 우리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모셔서 또 이런저런 질문도 드려보고 걱정도 함께 하고 또 아 맞아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됐네요 하기도 할 텐데 아마 1, 2주가 제일 고비이겠죠? 그때쯤 되면 뭔가 어느 쪽으로든 뚜렷해지겠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저희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